재밌었는데. 아 일단 뭐 앞에서 우리 세 명의 피터가 얘기한 것들이 다 같이 공유되었던 부분들이에요. 이게 이 프로덕션이 너무 저는 좋았던 게 어떤 초연 멤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덕분에 그동안 그 초연을 만들면서 고심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연출님께서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고 거기에 또 새로운 소스들과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담아주시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재밌었었고요. 뭐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사실은 철저하게 이성애자라 접근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 제가 한번 어느 곳에서 그 성소수자분들이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어요. 제가 상상하는 그림이 아니었었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 남자분이 굉장히 두 분이 좋은데 아 정말 어떤 육둥자와 의자를 막 집어넣으면서 너무 격하게 사랑 싸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걸 보고 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 이분들의 사람들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구나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도 있었고요. 또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랑이라는 전제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도록 아름답고 미완성된 사랑의 이야기다 보니까 많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사실은 제이슨 역할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 원영은 피터와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이슨하고 좀 비슷한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뭐 여보세요? 다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하게 되지만 배우라는 직업도 그렇고요. 많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밖으로 들춰내지 못하는 잃을 것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것들이 또 어떤 한면에서는 제이슨과 굉장히 닮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앞에서 다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, 저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고요. 이번에 초연에 이어서 재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초연 때도 물론 고민을 너무 많이 했지만 재연 들어와서도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이 제이슨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제이슨이라면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본 것 같고 그래서 재현하기를 참 잘했다 몰랐던 부분들도 새로 또 깨닫게 되는 점들도 많았고 네, 저는 그랬습니다. 저는 일단은 그 접근 방식 자체를 어렵게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뭔가 특별히 다르다 라는 전제로 접근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네, 사랑으로서 그냥 접근을 했고 그들과 그리고 성소수자들과 이성애자들의 차이는 그냥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은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막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본질로 그냥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꽂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예 그렇게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 긴 코멘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끝날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네, 질문 계속.